횡성군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한전의 동해안 신갑형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횡성군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횡성군과 횡성군의회, 지역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31일 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전이 반대 주민단체를 분열해 파행으로 이끌고 경과 대역 변경을 이유로 주민 간 불화를 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특히 한전이 송전선로 건설을 위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기만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한전과 진실한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고자 한전과 대화를 요구해왔지만 이런 진심은 쓰레기처럼 내던지고 반대 대책위원회를 파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는 횡성군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강행해 횡성 홍천을 관통하는 경과대역 수정안을 조건부로 의결했습니다.